안녕하세요. 수연집밥입니다. 오늘은 시금치 1년 동안 안심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희농산에서 명품 시금치 파파솜초 10kg을 보내주셨습니다. 솜초 중에서 유일하게 아연 필수 섭취량이 함유된 파파솜초입니다. 아연이 굴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연은 면역 기능과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시금치를 다듬어 주세요. 굵은 시금치는 4분의 1 등분, 가는 시금치는 2분의 1 등분해서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다듬은 시금치는 깨끗이 씻어 주세요. 그 다음 소금 약간 넣고 시금치를 데쳐주세요. 1분 정도 데쳐주시면 됩니다. 소금을 넣으면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색이 선명해집니다. 시금치 데친 물은 버리지 마시고 설거지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시금치 속 카테킨 성분이 기름기를 제거해줍니다. 시금치를 찬물에 헹군 후 물기를 살짝 짜주세요. 시금치를 소분하여 비닐팩에 담아 냉동 보관하면 1년 내내 신선한 시금치를 드실 수 있습니다. 데친 물은 버리지 마시고 식혀서 같이 넣어주세요. 파파솜초는 지방간 해독, 암 예방, 노화 예방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냉동실에 넣을 때 반드시 이중 포장하여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